일로 와 그냥. 이제부터 좀 위험하다. 이제부터는 정말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아니면 그래. 아! 잠깐만 이거 야 이거 근데 가능해. 이거 아이템보다 팀원을 살리는 게 우선이야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템보다는 응당 팀원을 살리는 게 맞는 선택이죠. 가자. 이러면 아이템이 사라지지만 어 한 방에 안 죽네. 그리고 내가 다행이다. 야 다행이야. 어 됐어 됐어. 이러면 얘 죽이고 아이템 죽을 수도 있겠다. 폭탄으로 죽이면 템이 안 나오거든. 이거 딱 보니까 소생시킬 것 같지 않냐? 아니다. 정신 착란에 저항했어? 와 누구야 이거 천양이 아니야? 그치? 어 역시 여기 천양이가 멘탈이 좋거든. 얘가 싸가지가 없어도 멘탈 좋아해요. 딱 말을 했을 때 뭐라 그럴까? 남한테 저항하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클럽 앞방 때 함군형이 너는 이 새끼야 임마 그럼 저기요 함군형 또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좀 내비두세요. 아유 또 오지랖이 넓으셔. 오지랖이 그렇게 어 약간 또 진짜 그 패시브 스킬 알죠? 반격기 바로 나가는 거죠 입에서. 어 그럴 때 보고형이 천양아 너는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에휴 보고형님도 나한테 왜 그러세요 형님 형님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 바로 그냥 반격기 말해서 지지 않는 거. 어 천양이 일단은 반격기는 잘 나가거든. 내가 저항 이런 거 정말 완벽하네. 자 이거 왠지 얘가 막 마지막인 것 같거든. 한번 조져봐. 어 이건 조져야 돼. 경계각인가? 46%? 잠깐만 이럴 필요가 없지. 그냥 가서 죽여버리면 되잖아. 근데 전야 정면 그냥 와 데미지 굿 뜨는 것 봐. 와 클리어 되지 않았을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4톤 만에 이걸 언제 하고 있어 이걸? 이래서 난이도가 어렵네 이게. 야 이게 난이도가 어렵네요 상당히 이게. 야 아니 야 이 와중에 지금 4마리인가 나온 거 아니야? 3마리인가 4마리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와 미쳤네 이거. 한 마리 지금 두 마리. 아... 일단은 좀 많이 가자. 아 제발 컬 누나 죽어서는 안돼. 컬 누나 죽으면 다시 해야돼. 이건 진짜 안돼요. 컬 누나 우리팀의 희망이야. 메디키트 하나 챙길걸. 어? 중독됐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좋았어 경계 좋아. 나이스! 야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거냐? 어? 체력이 는 뭐야 체력이 왜 늘었지? 아 아니야 아 크어 누나 뒤쪽에 있어. 순간 얘가 크어 누나라 생각했다. 진호거든. 이게 무기가 길어가지고 스난 줄 알았어요.
약간 조금씩 다나보다. 어, 체력이. 네,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3턴밖에 안 남았어요. 3턴밖에 안 남았고. 뭐야? 이것도 터트릴 수 있어? 이거 터트리면 같이 죽는 거 아니야? 64% 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옆에 뒤에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터트려버리면, 아, 얘는 또 이걸 못 터트리네. 옆에 있는 걸. 야, 이거 터트려서 되는 건가, 이거? 어. 잠깐만. 이거 터트리면 이거 독 엄청 퍼질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아, 그게 아니다. 여길 밟게 되면 독을 먹게 되나봐요. 위치가 지금 그런 거 같잖아. 이게 독이 계속 남아있잖아. 그리고 그러네, 경고가 나오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빠져. 다음 턴에 들어갈 준비해. 다음 턴에 들어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스나이퍼가 중요한데. 뭐야, 여기서 공격 되잖아. 나이스 발사해. 이걸 크롤 누나가? 그렇죠. 좋았어요. 안 터졌네. 체력 하나 남았으려나? 그러네. 자, 나쁘지 않아요. 역시 스나가 사거리가 길긴 길어요. 경계 가자, 경계. 자, 그리고 상대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일로 오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경계 됐어. 이러면 이득이거든. 이러면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 못 쏴. 뭐야, 뭐야, 와, 미친. 야, 이건 뭐죠? 야, 이건 천양이가 이걸 당하네. 야, 이거 큰일났어 지금. 피다는 것 봐. 어떡하냐,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24%? 이거 죽여야 돼. 101로 가면 어떻게 돼? 아니야, 이거 뺏어는 안 돼. 이거 못 빼? 진짜 큰일났다. 뛰어. 여기로 가면 확률이 좀 오를 거야. 40%? 맞고 맞고 국장 버프 가자. 국장 버프 가자! 야, 그렇지. 좋았어. 뭐죠? 야야야, 이건 마무리 각이잖아. 어어, 이건 마무리 각이야. 94%인데 설마 못 하겠어? 그래. 그렇지. 좋았어. 어어어, 좋아. 좋았어. 아직 모든 적군 처치하기 나 안 떴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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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 이젠 됐고. 자, 이건 마무리하면 되겠다. 됐어. 야, 저거 터지는 꼬락서리 보니까 근처에서 쐈으면 나도 뒤졌겠다. 임무 완료한 형편없는 감시병 작전 완료했습니다. 아, 부상은 좀 당하긴 했지만 난이도가 좀 있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사격 명중률 100%네. 빗나간 게 없었네. 많이 늘었지 실력? 가장 멀리 이동한 병사 천양. 저항 그 뭐 마법 같은 거 다 피해 다니면서 싸돌아 다니는 거 역시. 뭐야? 독에 대한 부상은 별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이 와중에 왁굿 역시 우리 국장님입니다. 다 무릎 꿇고 있는데 혼자서 아무렇지 않게 복귀한 다음에 코 풀 것 같잖아요. 클립 크기가 1만큼 증가한다. 아까 로봇 죽였죠? 이 기계와 유닛은 친숙한 인간형이지만 조종사나 생물학적 통제 시스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닛을 분해하면 외계인의 앞선 기술을 아군 무기나 로봇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Hello, Commander. 기술력이 없어서 결국 외계인들한테 지배당한 것 같아요. 비반 진호 의지가 감소했습니다. 젠장. 연구속도 상승 좋다. 그래 좋았어. 지금 그래도 저걸 얻어왔잖아? 기술자를 내가 하나 얻어왔어요. 바빠? 아닌데 이거 하면은 기술자 한 명 준다고 하지 않았나? 과학자를 하나 준다 했던가요? 이거 잠깐만 이거 배치. 아 이런 과학자는 이거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과학자는 연구실에 추가되는 건가? 그런가 봐요. 과학자 보기 여기 있나 본데 사용 가능 되게 많았잖아. 과학자를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나? 그냥 내두면 되나? 아직도 진행 상황 느림으로 돼 있는데. 야 과학자 저렇게 그냥 내비두면 되나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다 되는 거야. 지금 병사들 너무 상태 안 좋아. 21일 텄어. 아 그냥 냅두면 돼요? 게이득 편하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좀 시간을 끌어야겠습니다. 지금 병사들이 너무 쓰러져 있어요. 지금 상위 병사들이 너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최소 5일은 둘리가 돌아오려면 최소 5일은 버텨내야 되는 거고. 하면서 막 지금 병사 진급했거든. 그리고 잠행, 바로 잠행 상태에 들어갑니다. 임무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런앤건 돌진 후에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원래 돌진한 다음에 할 수 있잖아. 돌진을 싹 하면서 총을 쏘는 건가? 런앤건이 그건가 본데? 돌진 후가 아니라 돌진을 하면서 쏘는 건가? 이 행동 다음에? 아 진짜? 그러면은 첫 번째 걸음 간 다음에 1행동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에서 칼질한 다음에 세 번째에 총을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럼 완전 미친 건데? 그러면 한 턴 더 있는 건데? 그게 된다는 얘기야? 실제 상황이야? 그건 아니야? 그냥 두 번? 두 번 걸은 다음에? 노랑색까지 간 다음에? 아... 그렇구나. 런앤건 쓰자. 거의 오른쪽이 대체로 좋네요.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다면 진짜 카이지라는 애들 막 키울 뻔했다. 진짜로. 지금 뭐 조사해야 돼요. 지금 여유가 없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지금. 판금 방어구 연구 완료했다. 좋았어. 새로운 성능 시험장 프로젝트 가능. EXO 슈트, 스파이더 슈트. 우와 이거 뭐야, 개멋있겠는데 이거. EXO 슈트. 현재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동력 지원형 방어구 시제품에 우리가 획득한 어드벤트 합금을 결합한다면 변형된 중형 합금 방어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방어구에 직접 중화기를 장착함으로써 단일 방어구의 중요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어구에 이게 된다고? 진짠가? 한번 보자. 일단은 지금 외계인 암호가 메인 미션이긴 해요. 일단 이걸 연구합시다. 엑소슈트? 엑소슈트 무조건 짱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나 비공감 오는 거지 유튜브에. 그쵸? 정말 입 조심해야겠다. 뭐 안 좋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거야. 괜히 또 거기서 나댔다가 설리는 부분이네. 포식자 방어구, 어드벤트 병사 시체 6개, 150 보급품에 20 외계인. 병사들에게 증가한 방어력과 추가 인벤토리 용량을 제공. 추가 인벤토리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득인데요? 와 근데 어드벤트 병사 시체 엄청 들어가는구나. 야 가만있어봐. 근데 이게 엑소 방어구야? 이거 아니잖아. 정말 시설 건설 이런 거 볼까? 아 지금만 안 되고요. 만들면 방어구 대신 끼는 거라고? 아이템으로 끼는 거 아니야? 엑소 방어구는 성능 시험장에서 만드는 거라고? 가만 있어봐. 아, 뭔 말인지 알았네. 나 여기서 엑소 슈트 놔두고 스파이더 슈트 고르면 이거 가능각이지, 그치? 비공간 어디 말 카페 올라가지고 좀 한번 유튜브가 우리 엑소를 이런 각이야 지금? 이거 누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엑소가 좋아 보인다. 그쵸? 정말 중화기도 장착할 수 있다니까 엄청 좋아 보이네요. We'll get started right away, Commander. I'll send word when the project is complete. 엑소슈트 가자. 근데 지금 야 기술자가 없어. 얘가 6일이 걸리는데 대신 엑소 방어구는 아이템처럼 한 개씩 만들어진다고요? 오케이 못 만인 줄 알았네. Hello, Commander. 그래 그러니까 입는 방어구 말고 그게 있다니까? 한 칸을 소비하는 방어구가 있어. 내가 그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일단 이건 제작하자. 그럼 이건 입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야 그리고 엑소슈트가 지금 내가 지금 두 개를 예약해놨거든? 하나는 풀어. 하나는 풀고. 그리고 잠깐만 나 지금 완전 잘못했어. 크게 잘못은 아닌데